A Dragon on the Doorstep. 근데 이 책은 재밌는 게 뭐냐면 라임만 있지 않아요. 둠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라임 중심이라서 얘기 안 했는데 영어에서는 둠과 라임을 되게 재밌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책에도 Danny and the Dinosaur, Dancing Dog, 또뭐 있죠? 뭐 Sneaky Snake 이런 것들은 다 둠, 같은 첫소리를 가지고 노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A Dragon on the Doorstep도 드예요. 그쵸? 여기 이렇게. 뒤에 가면은 Lion은 Laundry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Tiger은 Toy Chest에 있고 요것도 둠으로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피드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면 너무 무궁무진해요. 동물 있죠? 집에 장소들 나오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둠 있죠? 라임 있죠? 숨바꼭질 모티브 있죠? 그리고 there's a 뭐뭐뭐 in the 뭐뭐뭐 패턴도 반복돼요. 얼마나 이게 수업하기 좋겠어요. 이책 가지고 한달 동안 할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번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지만 제가 애들 데리고 이거 할 때도 제가 다른 데서 이걸 막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한테 할때 그거를 읽을 때마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눈에 제일 잘 띄는 동물. 그리고 숨바꼭질 모티브니까 동물 찾기. 숨바꼭질 느낌으로 처음 많이.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라임 얘기했어요. 이거를 숨바꼭질이나 동물 모티브로 처음에는 좀 재밌게 많이 읽으시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 한책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보통. 그랬을 때는 장소들까지 조금. Lion은 laundry에 숨었네. Bear은 bedroom에 숨었네. 장소들 조금 더, 표현되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가이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들은 영어는 라임보다는, 라임은 왜냐면은 모음의 자음 끝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해보면 첫소리. 첫소리는 보통 자음이거든요. 첫소리를 잘 듣고, 라임보다는 라임에 있는 마지막 끝소리 자음 있잖아요. at면은 t, and면은 d. 이렇게 끝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이나 숨바꼭질, 그 다음에 장소랑 동물, 그게 이제 둠에 연결되니까, 장소랑 동물, 그 다음에 조금 읽으시면서 둠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라임으로 가시고, 아니면 뭐 라임이랑 둠 같이 가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좀 나아요. 이거 할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은 보통 페이지를 보면 숨어있는 동물을 본능적으로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애들은 이거 찾고 있는데 엄마가 막 라임 하려고만 하면은 되게 책 읽는 시간이 산만하고 엄마는 해야 되는데 지치고, 이렇게. 죄송해요. 오늘 목이 많이, 뭐가 걸리는 게 있네요. 목소리가 깨끗해요. 여러분이 잘 들리실 텐데. 자,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A Dragon on the Doorstep. 표지를 보면은, Look! A dragon! 전또 드래곤 할때 이거 꼭 하거든요. 드래곤이 왔네. 드래곤이 놀고 있다. 근데 여기 드래곤만 있지 않아요. 어? Look! There's a tail of somebody. 누구 테일이지? Whose tail is that? There's another tail. 보통 애들은 이걸 찾거든요. 그러면, 타다! 펼치면, 아하! That's the tail of the crocodile. 여기 악어의 꼬리였네. 그럼 이 꼬리는 옆으로 슝 가면 아하하, there's a tiger. 우후후. 전 보통 이런 느낌은 우후후를 해주거든요. 네, 후후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지까지도. Picture walking, cover talk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림을 많이 보면 보고 얘기 나눌 거리가 많으면 돼요.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애들이랑 책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런 문화가 익숙해지면 거기다가, 우리 그때 뭐 갔는데 용 봤잖아. 아니면 드래곤 길들이기 봤잖아. 옛날 경험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이것도 봤잖아. 근데, 저희 집 애들만 그런지, 저희 집 애들은 용이랑 공룡을 가끔씩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휘가 아니라, 용 봤는데, 뭐, dinosaur이다, 이렇게, 공룡이다, 이렇게 했다가, 공룡 봤는데, 용이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공룡 용이라 그런가? 암튼, 그래서 여기, 먼저 그림을 많이 보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올리비아님, 올리비님, 올리비아 선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펼치면은 보통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그림을 펼쳐가지고 저도 하긴 해요. Do you see the gorilla? Where's the lion? 하면서 이렇게 막 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아이랑 오늘 처음 읽는다면 요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면 애들이 이거를 딱히 엄마 뭐 아빠 사자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보고 가시는 게더 서프라이즈 하기는 해요. 이 책의 구조가 얘가 이제 드래곤이 왔어요. 무서워. 드래곤은 어디다 숨겨야겠어. 숨겨진 장소에 악어가 있네? 안 되겠다. 그럼 악어를 어디다 숨겨야 되겠어. 여기도 누가 있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네가 재밌어야 돼요. 발견. 그리고 그 동물이 보이는 클루가 꼬리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클루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동물을 알아버리면 알고 찾는 재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 책이 처음이라면 굳이 이 부분은 처음에 안 하고 지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애가 찝지 않는 이상. A dragon on the doorstep. 이 책은 Stella Blackstone, Where Bear About Town이랑 Walking Through the Jungle, Animal Boogie 다 이런 풍이죠. 그림풍이 딱 표가 나죠. 그 그림은 Debbie Harder. Stella Blackstone, Debbie Harder. 두 분이 작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거는 전면이 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가 안 나네요. 넉, 넉. 어? 누가 왔나 봐. 누구지? 코에서 연기를 뿜는 드래곤!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놀자고 하는 건가? 아닌가? 왜냐면, 드래곤은 일단, 여기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일단 우리가 scary 하다고 규정 짓는 동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자고 왔지? 놀러 왔나?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아닌가 봐! 무서워! Let's lock him in the cupboard! And let's run away! 근데 이거요, 다른 책에는 closet예요. 다른 책에는 closet이고, 어떤 책에는 cupboard예요. 그쵸? cupboard가 이제 찬장도 되고, cupboard나 closet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붙박이장 느낌인데, 저희는 붙박이장이 가구가 빌트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보면 우리나라 드레스룸 같이 약간 벽장 같은 건데 열면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게, 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벽장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클로젯이라고 하고 또 커버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아마 집에 갖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은 클로젯. 제가 이 책이 찢어져서 새로 산 책이에요. 저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있던 책이라서. 그래서 막 너덜너덜하고 페이지 찢어져서 새로 샀는데 그 책에는 클로젯인데 새로 산 책에는 커버드였습니다. So, let's lock him in the cupboard. 여기 이렇게 잠궈야 돼. Then let's run away. 근데 잠깐만. 여기다가 가두려고 했더니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 발이 있네. Who's that? 애들이 이제 알 수는 있죠. There's a crocodile in the cupboard. Crocodile, cupboard, 둠이죠. 알면서 들으세요. In the cupboard! Don't go inside! 들어가면 안 되겠다!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얘가 악악악악악악악악악악 나와요. 그리고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여기 발이. 어떡하지? 크로커다일 무서운데 어디 또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쵸? 못 나올 곳으로. Let's put him in the attic! 아래는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아까 이거 아까 올라가는 걸 해줘야 올라가서 다락방인 게 연결이 돼요. 그쵸? 왜냐면 아래기 다락방인데 요즘 주택 사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어릴 때뭐 할머니 집 다락방, 주택 사셨으면 다락방 이미지가 있는데 애기들은 다락방 이미지가 없어.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Let's put him in the attic. 여기는 안 쓰는 물건 두는 덴가 봐. 여기 다 뜯어진 모자랑 막 이런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고. Then run downstairs and hide. 내려가서 숨어야 되겠다.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면 엄마는 진행하는데 애들은 막, 여기! 여기 이렇게 하기는 해요. 잠깐만. 응? 거미가 있었어. 얘 표정 봐요. 무서워. 어떡하지? Quick, get out of here.
어떡하긴 도망가야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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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ut him in the toy chest. 조그마니까 여기다 거미를 쏙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치? And hope it will disappear.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아기들의 귀여운 생각이죠. 툭툭툭툭 넣었어. 응응. Wait. 이쯤 되면 애들이 이제 아, 이 장소에 숨기려고 했는데 또 누가 있구나 개념을 대충 좀 큰 애들. 그러니까 4, 5세 정도 되면 알아요. 그러면 응?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누구 꼬리야? Whose tail is that? 어? 혹시... Tiger! There's a tiger in the toy chest! With a very fierce glare. 근데 fierce가 되게 사납고 맹렬한 거예요. 맹수 생각하시면 되고 glare는 우리 옛날 제 세대만 아실 거예요. 무슨 탤런트 이종수님이 이글아이 이런 캐릭터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막 이글이글 불타는 듯 노려보는 걸 glare이라고 해요. 그래서 with a very fierce glare 할 때 하시면서 눈도 약간 이렇게 무섭게 해주셔야 돼요. 그쵸? 숨기려 할 때 얘가 여기 있어. Let's chase him to the bedroom. 가자, 가자. 자, 쫓아서 이렇게. 어디로 가요? Bedroom으로 갈 거예요. Bedroom. And tell him to stay in there. 나오지 마. 거기 딱 꼼짝 말고 있어. 여기 bedroom인데? 누구 발이 있네? 누구 발이지, 이거? 뾰족뾰족 발톱이 있는. Yes! Bear! There is a bear in the bedroom with the most enormous paws. 만세하고 있으니까 커. 근데 이 책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얘들은 동물을 무서워하는데 동물은 하나같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했을 때 놀자는 건가? 이게 사실은 틀린 생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의도치 않게 숨바꼭질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책 읽는 거에 집중해서 그림 안 보고 있는데 그림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물들이 숨어있는 또 찾는 재미가 있어요. With the most enormous paws. 그아, 어떡하지? 동물이 계속 나와. 곰은 어디다 숨겨야 되지? 좀 크니까. 아, 좀 큰 공간에다가. Let's hide him in the laundry. Laundry는 우리 세탁실이죠. Let's hide him in the laundry. And make sure we shut the doors. 문 닫는 게 close the door도 있고 shut도 닫다라는 걸로 많이 씁니다. Shut the doors. Wait.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laundry에도 누가 있어요.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거미를 잘 못 찾기도 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숨어있어요. Bear 제일 웃기죠. Iron board 뒤에 다리판 뒤에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이나? 근데 이미 누가 또 숨어있어요. 여기 햄플 같은 거 보시면 슉! Lion 애들 되게 잘 찾아요. Laundry에 lion 있죠. There's a lion in the laundry. Have a look and see. 도망가야 돼 이제. 어떻게?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차고까지 갔어요. 아, let's shut him in the garage. 어디에 가둘까요? Garage. 차고에 가둘까요? And lock it with the key. 지금 차고에 가둘라고 이거 아, shut him 하려고 하고 여기 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림책은 거의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딨어? 여기 이제 그렇고 막 얘는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가두지만 가두는 게 아닌 거죠. 막 동물들이 다 있어요. 어? 못 보던 동물이 또 있네. There's someone again. 그러면 애들이 막 찾다 보면 어? 이거 누구야? 어? Right, gorilla. There's a gorilla in the garage. And all the others too. 그러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숨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호호 요 장면에선 필이 호호호호 이걸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 고릴라 모션은 호호호호입니다. 저희들은 한동안 이거 할 때 아 고릴라 물 쏟았어 이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이 페이지 나와서 고릴라를 하면 아 고릴라 왜 물 쏟았어 이거를 정말 많이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 쏟을 때마다 화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Yeah, he spilled the water again. 그냥 요 정도로 한번 이제 말해주는 거죠. 애가 말할 때 모두는 아닌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영어로 한 번씩 따라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왜 어릴 때 모국어도 애가 뭐라 그러죠? 뭐 깍
까까 뭐 봉지.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 까까가 봉지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애가 자꾸 반복적으로 여기를 집으면서 아, 고릴라 또물 쏟았어. 이렇게 하면 yeah, he spilled the water again. 이 정도는 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 비중이 줄어들고 영어가 늘어가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영어로 다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14개월 둘째 하이. 네, 그이 책은 진짜 너무 그림이 많아요. 났어요. 안 되겠다. 이제 집 밖으로. Everybody has escaped. 다 도망갔죠? Everybody has escaped. Watch out, or they will catch you. 조심해. 안 그러면 얘네가 너 잡으러 온다.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요? 숲으로 갑니다. What a lot of animals. 진짜 많죠, 동물. 다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 Let's all go outside. Then we can play another game and everyone can hide. 모두가 숨을 수 있겠네. 여기선 얘네가 아예 눈을 가렸죠. One, two. 이거 눈 가리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Ready or not, here I come. 하고 찾는 거예요. Where's the lion? 사자 어딨지? Where's the lion? 그러면 찾겠죠. He's in the tree. 애기 너무 어리시면 he's in the tree, he's behind the tree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딨지? 요것만 포커스 두셔도 돼요. 책 제목 A Dragon on the Doorstep입니다. 제 피드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Where's the spider? 아, found him. 너네 found you. 그거 하시려면 몰입하시려면 Where's the gorilla?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진짜 숨바꼭질이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을,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는 애기들이 어려서 집에서 숨바꼭질을 워낙 많이 해왔어요. 요새는 좀 덜한데, 작년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책 읽고 나면, 당연히 애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요. 아니면 엄마 그냥, 우리 숨바꼭질 할까? 이렇게 하고, 바로, 하시면 바로 연결돼요. 바로 이 책을 읽고 난 띔, 숨바꼭질 베이스로 연결도 되고, 자연스럽게 1, 2, 3, 4, 5, 6, 7, 9, 10셀 수도 있고, Ready or not, here I come. 이것도 자연스럽게 쓸수 있고, 또 이게 문맥이 뭐예요? There's a tiger in the toy chest. There's a lion in the laundry.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거 하면은 아이 숨은 거 보고, 어디 숨었네? 라는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다가, There's honey behind the doors. 이건 in 아니고 behind지만, There's honey behind the door. There's honey in the closet.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동물을 뭐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애들도 봐서 띔이 연결돼서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영어 독서 지도사나 리터시 수업 들으면 이걸로 제가 수업할 거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그럼 책을 읽었으니까 엄마 카드를 꺼내가지고 막 동물을 매칭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게 한두 번은 재밌을 수 있지만 공부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놀이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읽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발음이라고 하면 doorstep. doorstep은 door과 step이죠. 명사와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가 붙으면 암명사의 강조를 줍니다. 그래서 doorstep 아니고 doorstep. doorstep 요거. 그다음에 뭐 rainbow, backpack, butterfly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있는 명사의 강조가 되는 겁니다. dragon 이 노부영입니까? 제가 이거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세트로 책을 산게 아니라 제가 피드에 한번 다른 분 댓글에 드렸는데 전 마구잡이로 책을 삽니다. 무슨 이민 가시는 분왜책 정리하고 가시는 그 제일 좋아요. 이민 가시는 분책 떠리하고 가실 때막꽉 사기도 하고 서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 사니까 저희 집에서 광화문이 가깝거든요. 강북이라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그 북메카 매대가 있어요. 책이 조금씩 바뀌는데 4,900원에서 6,900원 사이에 책들이 많아요. 물론 CD 없습니다. 저는 CD 잘안 트니까 음원이 없으니까 싸게 팔아요. 그런 거 사기도 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예, 네, 뭐전 진짜 마구잡이로 사요. 그리고 핫딜 뜰때 있잖아요. 뭐 웬디북이나 이럴 때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갑자기 싸게 뭐 이렇게 막 팜. 그런 것도 사고. 그래서 예, 저 혹시 아시는 여기 엄빠들 계시면, 인치님들 계시면 이게 뭐 노부형인지 아니면 어디서 할수 있는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건 책이 길어가지고 한 문장씩 읽기 연습을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근데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나머지 다 인인인데 얘가 on이잖아요. 근데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은 되게 이 문장 자체가 옛날에 유도부사 배운 거 기억나시죠? There's, there are. 그쵸? 되게 많이 쓰이는,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여요. 뭐뭐가 있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탁자 위에 있네 그러면 coffee's on the table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는 그냥 무조건 there's there are로 입에서 딱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there's a gorilla, oh sorry, dragon on the doorstep 이렇게 쓰면 이거 문간에 얘가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So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여기 강조는 어디 하겠어요? 당연히 누가 있네만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dragon doorstep, dragon doorstep 강조하시고 나머지는 흘리는 거죠.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이렇게 하셔야 리듬이 딱 살아서 듣기도 편하고 사실 해보시면 이게 더 편해요, 말이.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이렇게 하나를 다 빡빡 힘줘서 이걸 다 읽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말하는 게 진짜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There's a dragon on the doorste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Do you think? Do you? 원래는 think는 강조죠, 동사라서. 근데 do you think? 강조하시는데, do you think, do you know, 뭐, what did you do? 할 때, 그런 쪽에서는, 하여튼, what did you do? 원래는 what did you do? 잖아요. 근데, 많이 쓰는 것들은 그냥 흘리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그냥 읽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Play가 제일 중요하죠. 놀고 싶나?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Dragon on the doorstep. 요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가면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어디 빼고 하나 빼고는 spider attic 요거 빼고 crocodile cupboard in a closet, bear in the bedroom, tiger in the toy chest, gorilla garage 다 두음이 살아 있다.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라임은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읽으면서 우리 이거 라임이 살아있는 책인데 라임도 못 봤어. 어디에 있었어요? Do you think he wants to play? Run away. Play away가 라임이에요. Don't go inside. Downstairs and hide. Side inside, hide. 라임이에요. Inside에서는 hide. 까지 떼고 I'd 라임이죠. I'd hide 라임이죠. Get out of here. Disappear. Disappear은 되게 라임 찾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음절이 disappear 세 개죠. Disappear 세 개예요. 그쵸? Disappear. 그러면 마지막 음절 peer에서 앞에 자음 떼면 ear. 이게 사실은 라임이에요. 이건 파닉스 할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disappear here. 전혀 라임 아닐 것 같지만 라임인 거죠. 스펠링도 다르고 막 길이도 다른데. With very fierce glare there. 이것도 스펠링 다르지만 glare, the, air, glare, there. 라임이죠. Pause. 이거는 doors 라임 아닙니다. Look and see with the key. E 라임이죠. All the others too. Catch you 라임이죠. U. U, U니까 U죠. T, U, too죠. 라임이죠. 이렇게 outside. I'd hide. 이렇게가 다 라임이 살아있는 책이었어요.